본 컨텐츠의 원문은 세드 출판사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천일문 고등그래머 유닛 69. 오늘은 이유의 부사절 그리고 양보의 부사절 공부합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접주동, 주동 아니면 주동, 접주동 구조는 똑같아요. 오늘은 안 쓸게요. 쉬우니까. 자, 박스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because 우리 알고 있죠. 그리고 as가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때문에도 있어. since도 때문에가 있고요. now를 이제라고 하지 마세요. 뭐뭐임으로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보통 now that 이렇게 나오는데 now만 나오기도 해요. 자, as 옆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as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때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렇게 되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는 이유 뭐뭐 때문에도 되고요. 세 번째 비례라고 했었어. 그치? 비례는 뭐뭐 할수록, 그죠? 뭐 얘가 더 커질수록 뭐뭐 한다 이렇게 쓸 때를 비례라고 하고요. 양태, 양태는 뭐뭐 하듯이, 그죠? 시간하고 이유는 좀 저번에 했기도 하고 쉬워서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도 쓰이기도 하고 전치사로 쓰이기도 하더라. 전치사로 쓰일 때는 뭐뭐로서, 그죠? 요 정도 의미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알겠죠? 물론 이거를 더 막 사전으로 파고 들어가면 더 세분화 시킬 수 있는데 요 정도만 알아둬도 괜찮아요.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as가 아하 이유를 나타내기도 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since도 마찬가지야. since도 요건 밑에다 쓸게.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내면은 우리 뭐뭐 이후로 뭐뭐 이래로 이렇게 쓰이죠. 요때는 뭐랑 같이 쓰여요? 완료시제. 주절이 완료시제가 나올 거야.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그러면 뭐뭐 이래로 쭉 뭐뭐 해왔다 이렇게 단골로 현재 완료랑 쓰이는 since가 있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오늘 배울 이유를 나타내는 since도 있어요. because랑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now that 선생님 설명했고요. 자, 바로 한번 예문 볼게요. 자, 앞쪽이 부사절이지? 아이고, 도우가 먼저 나왔다. 요거 안 했으니까 밑에, 그럼 밑에 박스도 한번 보고 올라옵시다. 양보의 부사절이는 비록 뭐뭐이지만 뭐뭐 한다 해서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거야. 그때 쓰는 게, 따라해보세요. 도우, although, even though. 많이 봤죠? 그 다음에 even if도 비슷해요. 이건 막 만약에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양보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이 도우랑 뭐 even if랑 요거 뉘앙스 차이를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 우리 독해할 때는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냥 앞뒤 내용이 반대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while도 정리했었죠. 다시 한번 왼쪽에다 적어볼까? 자, while도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하는 동안에 라고 쓰이기도 하죠. 그치만 어떤 대조의 느낌을 나타낼 때, 오늘 하는 거랑 유사합니다. 뭐 반면에 뭐뭐 하지만 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파생돼서 양보의 느낌 나타낼 수 있어요. 도우나 올도의 느낌, 이 while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whether or not도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도 양보의 느낌 전달됩니다. 다시 대표 예문 올라올게요. 그러면 though she is quiet, 비록 그녀가 조용하지만 She is really humorous. 아하, 굉장히 웃긴데요. humorous 하대요. 앞뒤 내용이 반대되는 거 알죠? 이 도우 대신에 뭐 all 도우 쓸 수 있고 even 도우 쓸 수 있는 것도 기억해주고, 자, 밑에 한번 봅니다. since, as, 그 다음에 the student was unable to understand the concept.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since나, 이제 since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완료 시제가 안 쓰였으면은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as는 사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시작하자마자 때문에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원인, 이게 이 두 문장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논리적으로. 그럼 일단은 학생이 불가능하대. unable이니까, 그치? 개념 이해가 불가능하대. 그는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대. 아, 이러면 원인과 결과가 나오는 거지.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설명을 필요로 했다. 그치? 자, 여기서 우리가 be able to의 반대말로 be unable to, 이건 cannot, 여긴 과거니까 could not으로 쓸 수 있다. 요거 이해해두고요. 그죠? 컨셉트는 개념입니다. 개념. 자, 그 다음 다음 문장. 자, now that 혹은 now, her car had broken down 했죠. breakdown 하면 고장난 거야. 자, 여기 had pp 오랜만에 봤네. 그러면 과거 완료 시제는 주절보다 한 시제 이전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고장 났기 때문에, 고장 나서 이렇게, 고장 났으므로 이렇게 원인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막 이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녀는 걸어가야 했다. 어디까지? To get to work.
자, 여기는 괄호를 묶기보다는 이제 부사적인 용법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 직장에 도착하기 위해 걸어야 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밑에 이렇게 깨알같이 나왔죠. as는 시간 이후 외에도 뭐뭐처럼 뭐뭐하는 대로 이게 양태야. 뭐뭐하듯이. 그죠? 살짝 양태라고 써보세요. as you know 하면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알다시피, 당신이 아는 대로.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어낸다. 자, 두 번째 박스 아까 봤으니까 바로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끊고, even if I stand on a chair. 자, 이거를 막 만약이라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 이거는 이제 그 양보의 느낌, 도, 올도의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내가 서 있는데 의자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지? 그래서 뭐 의자 위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지, 그치? reach the shelf 하는 게 불가능했다. be able to인데 be unable to니까. 그죠? 그러면 선반에 닿는 게 불가능했다. 키가 작았나 보죠, 그쵸? 자, 이제 reach라는 동사 기억해 주세요. reach는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동사인데 이 전치사 안 씁니다. 이 타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 옵니다. 알겠죠? reach at, reach to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whether or not 이런 게 이제 부사절인데 양보의 느낌으로 쓸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네가 믿든지 아니든지 간에. 운동이 is essential, 필수적이다. 어디에요? For a healthy lifestyle에,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필수적이다. 자, 3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는 게 일단은 원칙이에요, 원칙. 다 한번 선생님이 접하면 주동 해보세요. 접, 주동, 접, 주동. 알겠죠?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옵니다. 선생님이 전 하면은 명구 해보세요. 전, 명구, 전, 명구. 그지? 전치사 플러스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전명구 혹은 전치사구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의미가 비슷비슷한 접속사랑 그 전명 이 전치사가 있는 거야. 그죠? 예를 들면 because는 접 썼죠. 접속사야, 접속사. 근데 because of, due to 이거는 뭐뭐 때문에, 해석은 똑같은데 전치사라고, 전치사. 그러면 접속사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고 because of나 due to 뒤에는 명사가 오겠지. 이거랑 비슷한 게 요거 despite, in spite of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가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양보의 접속사인데, despite, in spite of도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보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그러면 얘네들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와야 돼, 명사. 그죠? while하고 during도 많이 봤었죠. 둘다 뜻은 동안에야. 동안에인데 while 뒤에는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와야 되고 during 뒤에는 명사 와야죠. 그죠?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뭐 동안에라고 구분할 때는 사실 한 가지 더를 이렇게 여기도 전이라고 써보세요. for까지 구분해서 해주는 게 좋아. for 뒤에는 보통 숫자적인 표현이 옵니다. 그래서 뭐 이틀 동안, 3일 동안, 뭐 for 2 days, for 3 years 이런 거쓸 때는 for라는 게 오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여름 동안, 뭐 전쟁 동안 이런 거쓸 때는 during the summer, during the vacation 이렇게 during이 쓰고, 주어 동사가 오면 뭐가 온다고요? while이 온다고요. 알겠죠? 다시 한번 접 주동, 접 주동, 전 명구, 전 명구. 알겠죠? 그래서 보자. although he had fears. 자, 해석할 수 있죠? 그가 공포심이 있었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밑에도 의미상으로는 동일해요. 그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카이 다이빙을 했다. 하러 갔다. go ing는 뭐뭐 하러 가다자라는 뜻이죠? 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세요. although 뒤에는 뭐가 나왔어? 주동. despite 뒤에는 뭐가 나왔어? fears라는 명사. 알겠죠? 여기는 주동이 나왔고 여기는 명사가 나왔어. 왜요? 접속사,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니까. 알겠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우리 A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잘 해석해 봤어요? 나는 신뢰할 것이다, 너를. 자, 요거 양보의 느낌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even if 뭐뭐 할지라도, 그러면 others, 다른 사람들이 doubt, 의심하다. 당신의 의도를 의심할지라도 나는 너를 신뢰할 것이다. 깔끔하죠? 자, 다음. 나는 원한대. 영어 마스터하는 걸 원한대. 자, 이때 since는 뭐뭐 이래로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앞에 주절에 완료 시제가 없으니까. 때문에로 갑시다. 그러면 나의 꿈이 is to work abroad 하면은 해외거든요.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어 마스터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since 뒤에 나오는 절에 요 뒤에 보니까 내 꿈은 이다. 여기 이제 명사절 쓰이고 있는 것도 보고 해외에서 일하는 것. 자, 3번을 동안에라고 해야 되냐, 양보 대조로 해야 되냐, 그건 또 앞뒤 내용을 좀 보면 됩니다. 뭔가 좀 뭔가 대조가 확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반면에 뭐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대조의 느낌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it's a busy day, 바쁜 날이었대. 그런데 여전히 시간이 있대. To chat with you, 너랑 수다 떨 시간은 있대. 그죠? 그럼 이제 앞뒤 내용이 확연히 반대되는 거니까 이거는 양보나 아니면 대조의 느낌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도우의 느낌으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비록 바쁜 날이지만 나는 여전히 시간이 있다. 뭐할 시간? To chat with you. 너랑 이야기할 시간. 자, 우리 B도 바로 해봅니다. 시작. 자, 잘 해봤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안 하고도 구조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죠. 자, 주어 동사가 나왔어. 그러면 접 주동이니까 우리는 why를 고르는 거야. 그치? 해석해 보면 내가 운전하는 동안에 나는 듣는다. 가장 좋아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듣는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자, 2번. 우리는 결심했대요. 피자 주문하기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뒤에 주동이 나왔기 때문에 접 주동입니다. because로 가야 됩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feel like ing, 우리 예전에 동명사 관용 표현에서 외웠습니다. 뭐뭐 하고 싶다, 싶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뭔가 요리하고 싶지 않아서. 그죠? didn't feel like cooking, 요리하고 싶지 않아서 피자를 주문하기로 결심했다. 자, 3번. 자, although냐, despite냐. 뒤에 보니까 her busy schedule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러면 전명구가 돼야지. 접 주동이 아니라 전명구. 전치사 골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그녀의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항상 시간을 낸다, 찾는다라는 얘기지. 취미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라는 얘기죠? 자, 4번도 나는 참여했대. 그 행사에 참여했대. participate in 하면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구동사로 외우면 됩니다. 자, 보자. 뒤에 뭐 나왔어? 주동 나왔잖아. 그러면 접 주동으로 가야지. 접 주동. 그죠? 전명구 안 됩니다. 알겠죠? 뒤에 명사가 아니지. inspire of는 전치사고, do가 접속사였어. 그럼 내가 I was tired니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한 다음에 after a long day, 하루가 길었나 봐. 그쵸? 긴 하루 이후에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참여했다. 자, 오늘 내용 쉬운 것 같은데, 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접속사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의미 잘, 여러 가지 의미를 한번더 외워주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비슷한 뜻을 지녔는데 전치사와 접속사의 의미 반드시 잘 구분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문장도 여러 번 읽으면서 잘 훈련해주세요. 훈련이 정석일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